곶개라는 이름을 가진 생물이 있었습니다. 곶이란 호미곶, 장산곶, 월곶처럼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쭉 뻗어간 땅을 의미하는데 이 생물은 등딱지가 마치 곶처럼 생겼다 해서 곶개라고 부르다 자연스럽게 꽃게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꽃게의 진심입니다. 찜, 탕, 게장, 볶음은 기본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 꽃게를 주인공으로 한 과자를 만든 국가도 한국이 최초이자 유일할 겁니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인 만큼 꽃게도 레이더를 피해가지는 못했죠. 너무 많이 먹어 생태계에 지장을 초래할까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꽃게와 성장기 어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금어기를 둘 정도인데요. 한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꽃게인데 이 때문에 유럽의 이탈리아에서는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생태계를 초토화시킨다는 이유였는데 일각에서는 왜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쓰지 않느냐며 한국으로의 수출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태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7월 24일 이탈리아 동북부 베네토주의 주지사가 취재진 앞에 푸른색 꽃게를 꺼내 들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7월 24일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며 정부 차원의 첫 비상사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죠.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생긴 푸른색 꽃게, 즉 블루크랩이 올드르 이탈리아에서 악마, 재앙 등으로 불리며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탈리아 바닷속 생태계가 블루크랩 때문에 엉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인근 바닷가에 등장하더니 조개, 굴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죠. 이탈리아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한대로 326톤을 포획했지만 개체수는 전혀 줄지 않았고 심지어 날카로운 집게로 양식장 어망을 뜯어 애써 키운 조개 등을 잡아먹어 버린다고 하니 양식업계의 심각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고향인 블루크랩은 몇 년 전까지 거의 관찰되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녀석들은 저 먼 유럽까지 건너와 이탈리아의 재앙이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평형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해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인데 거대한 컨테이너를 운송해야 하는 선박에게는 필수입니다. 배의 무게를 조절해서 적절한 수심으로 배가 떠 있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요. 화물을 내릴 때는 해당 무게만큼의 물을 채우고 화물을 실을 때는 그만큼의 물을 빼는 식으로 배의 무게중심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죠. 바다를 운행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평형수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때문에 전 세계 생태계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채운 평형수를 부산항에서 뺄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채운 평형수를 미국 LA항에서 뺄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다른 해양의 바닷물과 해양 생물들이 뒤섞이게 되고 이는 해당 지역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 IMO는 매년 50억에서 100억 톤의 바닷물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고 약 7천여 종의 해양생물이 함께 이동한다고 추정했죠. 우리가 흔히 홍합이라 부르는 조개는 진짜 홍합이 아닙니다. 1950년대 지중해에서 평형수에 실려와 우리 토종 홍합을 밀어내고 우리 생태계로 편입된 지중해산 담치입니다. 이렇듯 평형수에 실려 다른 해양으로 옮겨지는 해양생물들이 존재하는데 블루크랩도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북미에서 유럽으로 향한 화물선 평형수에 실려 이탈리아 해안이 있는 지중해까지 건너온 것이죠. 그런데 이탈리아 앞바다가 블루크랩에게는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시에나 대학의 해양생물학자 엔리카 프란치는 블루크랩은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잘 살지 못하는데 1년 내내 이상적인 수온이 유지되는 곳을 찾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곳에 천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한국에 도입된 황소개구리는 약 40년간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혔었습니다. 하지만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이들의 알은 소금쟁이가, 올챙이는 백로, 논병아리 등이 성체를 잡아먹는 누룩뱀, 가물치, 메기 등의 천적이 생겨났고 지금은 오히려 생태계의 소중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이렇듯 외래종이 자연스럽게 생태계로 편입되려면 이들의 천적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블루크랩의 천적이 이탈리아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탈리아를 넘어 스페인 등의 연안으로 확산됐죠. 뿐만 아니라 먹성도 엄청나 각종 조개는 물론 홍합과 굴까지 먹어치우기 때문에 별명이 바다멧돼지인데요. 이탈리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조개 양식업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 3위의 조개 생산국인 이탈리아는 이 녀석들 때문에 양식업자와 어민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조개 양식업이 초토화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봉골레 파스타를 못 먹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이에 정부 차원에서 29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2억 원을 지원하며 포상금을 걸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생태계의 천적보다도 더 확실한 퇴치법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를 식재료로 사용하고 먹기 시작한다면 이런 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한국과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탈리아 내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식문화가 발달한 이탈리아에는 꽃게요리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한국의 꽃게탕, 꽃게찜, 게장과 같은 전통적인 요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획해 버리는 것 외에는 블루크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간장게장을 담아도 좋고 꽃게탕을 해먹어도 좋은데 이탈리아에는 이런 음식이 없는 겁니다. 원래 미국이 고향이라서 이탈리아에서 식재료로 활용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최근 이탈리아 셰프들이 한국 요리를 참고해 새로운 게요리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없어서 꽃게를 못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탈리아의 국가비상사태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오히려 보호하자며 금어게를 별도로 지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꽃게를 잡아가는 등 골치 아픈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먹을 꽃게가 부족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식성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잡아서 한국으로 수출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프리카 튀니지가 가장 좋은 선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4년, 튀니지 과학자들은 현지 어부들을 따라 바다 조업에 나섰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어부들이 끌어올린 그물에 이제껏 단 한 번도 잡힌 적 없는 외래종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블루크랩인데요. 그간 방송이나 사진으로만 봤던 블루크랩이 튀니지에서 잡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녀석들이 1년 뒤 재앙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평영수를 싣고 인도양을 건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 앞바다에 도착한 블루크랩은 순식간에 개체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더니 1년 뒤에는 어부들 조업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성이 강해 집게로 그물을 찢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제대로 문제화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히는 대로 항구에 쌓아 썩혔지만 개체수는 전혀 줄지 않았고, 정부를 상대로 이를 퇴치해달라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블루크랩은 튀니지 어부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산물이 됐습니다. 작년 8월 영국의 BBC는 튀니지의 새로운 수출품으로 떠오른 꽃게를 집중 조명했죠. 지중해를 침범한 꽃게라는 제하기사에서 BBC는 지중해를 침범한 약 천여종의 외래종이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라며 꽃게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꽃게가 등장했을 당시 이들은 튀니지 어부들에게 재앙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꽃게를 가공하는 30개 이상의 공장이 쉴 새 없이 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선지는 전부 동아시아, 특히 한국이었죠. 실제 2021년 새롭게 지은 공장에서 가공된 꽃게는 절반으로 절단해 대부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이는 구글 검색창에 튀니지 꽃게라고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쇼핑 탭에서 튀니지산 절단 꽃게라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죠. 2021년 튀니지는 총 7,600톤의 꽃게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튀니지 생산 꽃게의 상당 부분은 분명 한국으로 수출됐을 겁니다. 그리고 한때 재앙 또는 악마라 불리던 이 블루크랩이 지금은 튀니지 어부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효자 상품이 됐죠. 블루크랩이 최초 튀니지에 등장한 이듬해 2015년 한국은 튀니지로부터 약 5,100만 달러를 수입했는데,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2년 3억 5천만 달러로 6배 급 합니다. 그리고 2023년이 아직 저물지 않았음에도 벌써 3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해 2022년을 가볍게 뛰어넘어 역대 최대 수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꽃게와 게살일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한국인들의 수산물 사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은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절대 먹지 않는 골뱅이를 잡는 영국 어부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었는데, 영국산 골뱅이 대부분, 아니 전부가 한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래서 영국 및 아일랜드 등에서는 오로지 한국인들을 위해 거친 조업을 마다않는 어부들이 상당하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골뱅이보다 더 흔하게 꽃게를 먹습니다. 해물탕, 꽃게탕, 꽃게찜, 간장게장, 고추장게장 뿐 아니라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스파게티에도 게살을 넣고 초밥에도 게살을 넣는 게 한국인이죠. 이제 이탈리아가 왜 한국으로 시선을 옮겨야 하는지 답은 나왔고, 조만간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인들을 위해 어선을 띄우는 어부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